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 약차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야간문 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 야간문 약초를 좀 구하기는 좀 번거롭게 해서 마트 가가지고 이제 야간문 차 요걸 사왔습니다. 이렇게 티벳으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참 간편하게 돼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통에 요게 몇 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통에 한 40개 정도 이제 들어가 있다 그러네요. 이제 야간문 차 해가지고 아주 마시기 좋게 돼 있습니다. 자, 요 안에 이제 티벳에 이제 넣었습니다. 요거를 어저께 이제 두 개 밤에 밤중에 이제 제가 여기에 요 안쪽에 야간문 조 약차를 두 개를 티벳을 이제 넣어 놨죠. 넣고 또 요 발효 종자균 유원 플러스균을 한 스푼 요걸로 해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온도를 40도로 해가지고 어제 밤부터 해서 15시간 이제 계속 이제 우린 거죠. 이제 저녁에 제가 퇴근하면서 요거를 해놨습니다. 타이머를 그렇게 맞춰놓고. 그래서 지금, 밤새도록, 우라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노릇무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어떤 맛인가 한번 일단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예. 아유, 이게 뭐, 이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발효를 해서 그런가 맛이 조금 뭐 이렇게 먹는 금이 좋고 좀 부드러운 그런 맛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저 다 마시겠습니다. 아, 뭐 그런 대로 이제 먹을만 합니다. 따뜻해서 그런가. 자, 야간문이 도대체 뭔지, 야간문 차가 뭔지 제가 구글 검색을 여기 찾아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야간문 해가지고 이제 야간문의 뭐 약초 효능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문장이 고개 숙인 남자들의 희망, 자신감 회복 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 문장이 좀 야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뭐 좋다고 나와 있네요, 남자들한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야간문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남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뭐 그런 이제 약초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일단은 이제 활력을 찾고 그다음에 뭐 고개를 안 숙인다 그럽니다. 이렇게 뭐 전부 광고 같아요. 이게 이제 야간문에 대한 이제 광고 글이 꽉 있고 실제 그거는 지금 한참 내려가야지 나옵니다. 자, 한번 야간문은 계속 고개 숙인 남자들의 희망이라고만 나오고 하여간 뭐 이제 남자들 그 좋아하는 뭐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또 이제 야간문은 다른 말로 이제 빗술이 빗술이라고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걸 뭐 꾸준하게 드시면 뭐 밤에 빗장을 열어주는 약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에 왜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자야죠. 예, 자, 일단은 이제 이거를 계속 먹으면 집에서 안 자고 문 열고 다른 집으로 간다 그럽니다. 이 두 살림 체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야간문은 조금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 그런 약차 같습니다. 그 남자들한테는 뭐 이렇게 자신감을 준다 그러지만 밤중에 집에서 잠을 자야지 빗장 열고 요즘은 이제 아파트니까 아파트 문 열고 다른 집으로 이제 간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여기 한긋득 적혀 있습니다. 뭐 좋은지 어떤지는 뭐 저도 오늘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이제 야가문 하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약차로 한번 구해가지고 달여봤는데 맛도 좀 별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발효를 시켜놓으니까 어차피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을 좋은 이제 미생물들을 몸에 먹으려고 그러면 물로 먹어야 되죠. 그럼 맹물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로 해가지고 우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요 균을 또 여기다가 넣게 되면 여기서 또 계속 발효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야관문 그 차도 좀 훨씬 더 먹기 좋게 그리고 또 효능도 이제 좀 더 업을 시키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티벳으로 된 차도 뭐 물론 하겠지만 이걸 하루 종일 우라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차들이 인터넷에 보니까 되게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요거 효능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그리고 또 직접 차를 달여가지고 또 발효를 시켜서 어떤 맛인가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꽃차입니다. 꽃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말려놓은 거죠. 이것도 이건 뭐 보니까 국화국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차를 하나하나 이제 달여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꽃차죠. 뭐 모양이 지금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박영희 쌤이 이제 선물로 주신 건데 앞으로 하나하나 다 다려서 여러분들과 발효를 시켜서 어떤 맛인가 또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런 걸 제가 이제 그 실험 그 대상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관문 약차 야관문 발효차 다려가지고 한번 마셔봤는데 맛은 별로입니다. 뭐 효과는 뭐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내일 또 다른 이제 약차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